아이고박해다님이 네. 처음으로 많이 밀었었어요. 아이고 빡시다니, 아이고 빡시시겠다 지금. 네. 얼마 안 되시겠어요. 그니까. 타겟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경매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보고. 네. 라인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네, 다시 이제 주협. 주협역. 네, 가는 길. 가는 길. 뒤에 잘 따라 보이나요? 아니요, 안 따라 보이. 또 잃어버렸어요? 네, 앞에가 이제 주협역 상권인데 이제 전에 저 그랜드백화점 한솔코아 이 정도 있고 여기는 다 주협역은 특이하니까 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또 좌우측에 있어서. 산에서는 좀 라페스타 외도 마두 백석에 다 밀린 좀 상권. 진짜 힘들겠다. 네. 자꾸 길 잃어버리고. 따라다니는 게 이런 길에선 따라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저쪽은 이제 다 일산 서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확 내려오네요. 아주 심하게 내려오네. 얘네들은 90년대 사는 분들인데. 90년대에 서울에서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 네. 지금 다 어르신들 막 7, 80대 되신 분들이 4, 50대 때 다 이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동네. 어르신이 이사를 잘 안 가셨어요. 이 동네에서 낮에 음식점 가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규모 큰 해운대 신도시네. 응. 그래도 이왕 버틸 것 같으면 학원가 버티더라도 학원가에서 네. 버티는 게. 네. 그럼 후곡이네. 응. 대화 타는 갔다 후곡 학원 가면 지나가겠습니다. 아 진짜 직감 많이 왔다. 지금 탄양 가는 건가요? 탄양은 네,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화 탄양? 대화 탄양? <타년? 웃음> 후곡 학원 가. 와 진짜 직감 많이 올랐다. 올해 들어서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것들이 올랐어요, 진짜. 그쵸. 근데 문제는 이 호갱노노시가보다도 더. 아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호갱노노가 아예 못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이버 매물도 못 따라오고 이제는. 워낙 속도가 빠른 움직이니까. 아. 대박이야. 지금 요즘에 강주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겠죠. 네. 네.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싸니까. 울산 움직이고 광주 움직이잖아요. 네. 울산이 움직였으니까 이제 광주가 당연히 움직이는 거지. 아, 집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자꾸 중도금 대출 뭐 막아라 뭐 규제를 더 세게 하라는데 그걸 더 세게 하면 집값이 더 오르는데. 네. 그래야 1억 이하 전세가가 그러니까, 더 오르고 있잖아요. 그걸 또 오르는데. 네. 그러니까 자꾸 반대로 생각하신다니까 그분들이. 네. 한채 있는 사람들 죽을라 그래요. 그렇죠. 뭘 하나 이렇게 더 해보고 싶잖아. 근데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나 빼고 돈을 다 벌었으니까 불로소득으로 돈 번 쟤네들의 대출을 막아라 정부야. 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신데 그렇게 되면 공급이 없는 상태도 그렇게 또 막으면 집값이 더 오르고 더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자꾸 반대로 주장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친구가 서산에 있는데 얘네들 부동산 공부를 뭘 안 하다 네. 보니까 자영업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거 아니야. 전 세상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 역세권이거든. 대화 역세권. 누가 이 비싼 집을 살 거냐. 이렇게 해서 지는 그 집을 팔고 싶다는 거야. 아직 팔지 마. 바로 옆에 있는 게 일산 서구청입니다. 여기. 네, 일산 서구청. 근데 신청서 지어서 옮겨왔어요. 집에 살다가 조금 오르잖아요. 금수원 동장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기가 차 빼고 팔면 못 판다고 해야 돼. 아까 비싼데 딱 왔네. 일산에 항상 신도시 제일 좋은 자리에 강공서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아파. 손 높고 하니까. 인제대 백병원도 주변에 있고. 지금은 때문에 부산으로 오신 거예요? 네. 이 때문에 학교? 부산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원래 서울 했다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부산으로 휴직하고 내렸어요. 남편이 그럼 부산 분이거예요? 남편은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네. 부산에 어쩌다 보니까 일을 부산에서 부산으로 들어가게 어디가 휴직 끝나면 또 서울에 가셔야 되네요. 지금 그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예 옮길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옮길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럼 내년까지는 쉴 것 같아요. 네. 후곡은 어디를 찍어서 따라갈까요? 라는데요. 어디를 찍으라고 해드릴까요? 후곡이면
후곡 성당 찍으라고 그랬어요. 후곡 3단지? 성당. 좋았죠. 후곡 성당? 앞으로도 괜찮아요. 지금도 몇 가지? 괜찮아요. 지금 이제 대화역에서 지금 이제 탄현역 가고 있거든요. 네. 탄현 일부더 재밌어 이렇게 보시고 그러고 이제 후곡마을 후곡학원가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탄현역을 먼저 간대요. 아 탄현역 직전에 거든요. 탄현역 제니스 위부더 제니스. 탄현 위부더 제니스. 네, 탄현 쪽에. 저 위부도 제니스가 킨텍스에 들어왔으면 미분양 안 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더 나왔을 거예요. 제일 좋은 탄현이 너무 위에 꼬다리에 붙어 있어요. 네. 진짜 왜 저기다 위부도 제니스를 지었을까 다 의아해요. 네. 개화 로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위부더 제니스에서 고칠. 와. 탄현 위부더 제니스. 저거는 이제 좀 올랐나? 호갱노노로는 그대로던데. 아 그래요? 네. 이게 다 오르고 있는데. 얘만 이래? 네. 8억이거든요. 요즘 이런 시세 보셨어요? 이런 거 사야죠. 볼 것도 없이 사야지 그런 분. 뭐 얘는 네? 어떤가요? 매매 가격이. 저 앞에 저 탄현 위부더 제니스입니다. 네. 아 저거 제니스. 제니스. 그런 거 그냥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네? 되게 좋은 한 제니스 멋있어요. 처음 벌리고 있는 게 제니스인가?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어. 그냥 저런 가격이. 혼자는 좋은데 주변에 뭐가 없어요. 나홀로네 나홀로. 탄현역 그냥 경의중앙선 탄현역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네. 물론 뭐 상권이 있긴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주변 인프라가 네. 좀 이렇게 그렇네 울산에서는 좀, 좀 쳐주지 않는 네. 수도권을 그러더라고 왜 지은 거야 이런 느낌 여기다 이걸 왜 지은 거야 이런 느낌